안녕하십니까. 준복TV 준복입니다. 오늘은 이번 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양목장에 왔어요. 무등산 양떼 목장이라 왔는데 지금 여태까지 둘러봤더니 특별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없어요. 일단 양은 그냥 소목에 속과에 양속에 속하는 동물이라는 것만 알려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양 먹이나 주러 가시죠. 가봅시다. 꿈속에서 잠잘 때 양 숫자 세잖아.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잘 잡는 거. 너무 웃기다. 양이 한번 자면 이렇게 자잖아. 이렇게 괴롭혀도 일어나질 않아. 아무튼 다음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먹을 생각은 안 해요. 너무 많이 먹었어. 야, 이렇게 줘야 돼? 너무 욕심쟁이잖아. 여기 진짜 기다렸다. 아무튼 아니 양이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. 야 기다려봐. 이렇게 줄 거라고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아니야? 접시 바느니를 줘야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이쪽 양이 버리장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손으로 주려고 하면은 안 먹어. 아무튼 아무튼 이거 먹어 이렇게. 먹네 먹네. 근데 이 바구니로 같이 줘야 되는. 이거 자고 있어. 양 눈이 눈 동자가 가로야 가로. 가로로 되어 있어요. 신기하죠? 근데 이게 이게 맛있나? 얘 미친년아 미친년 곱게 미쳐. 아무튼 양 먹이 중이 간단하네. 다 끝났습니다. 이렇게 양 먹이를 오늘 한번 줘봤는데 간단하죠? 오늘 이렇게 짤막한 영상 제가 맨날 긴 영상마다 이렇게 짤막한 영상도 가끔 필요한 것 같아요. 우리 양 먹이 다 줘봤고요.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 해봐요.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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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